네, 저는 내일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그렇지가 않더라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접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교통신호등입니다. 생각해보면 거의 매일을 교통신호등과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통신호등은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운전자와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소통을 확보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꼭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호위반이나 사고가 차량의 통행 뜸하거나 지켜보는 사람이 적은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곳의 교통신호등은 대부분 짧은 시간 꺼졌다 켜졌다 반복이 되는 전멸신호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멸신호등의 색상이 무슨 색상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네, 황색과 적색 전멸 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이 두 가지 색상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놀랍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차이를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혹여 잘 모르고 계셨다가 사고라도 날 경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오늘은 황색과 적색 전멸 신호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우선 이곳 교차로의 등을 살펴보면 보는 것처럼 이쪽은 황색 전멸등이고 저기 또 다른 쪽은 적색 전멸등으로 각각 다른 색상으로 깜빡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럼 이 두 전멸등은 왜 색상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다음 영상을 보면 전멸신호가 얼마나 중요하고 왜 지켜야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야. 대형 화물차가 한적한 도로 위를 달리다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왼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에 들어오고 그대로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로 승용차의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 숨지게 되는 큰 사고였어. 화물차 앞에는 황색 전멸 신호가 있었고 승용차 앞에는 적색 전멸 신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두 차 모두가 신호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야.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 등의 통행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지켜지지가 않기 때문에 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황색 전멸과 적색 전멸 등이 있는 곳에서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을 보면 우선 황색 전멸 등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하고, 적색 전멸 등의 경우에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라고 돼 있어.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황색 전멸등은 좌우를 살피고 서행, 적색 전멸등은 일단 정지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사고 영상에서 승용차는 일시 정지가 되고 화물차가 서행만 했었더라도 이런 처참한 사고는 막을 수가 있었던 거지.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운전자의 90% 이상이 전멸 신호를 지키지 않고, 신호 준수율은 황색 전멸등은 6% 그리고 적색 전멸등의 경우는 9%밖에 안 된다는 거야. 참고로 이렇게 전멸 신호등이 운영되는 곳의 기준은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가 60km 이하인 도로에서 1시간당 400대 미만의 자동차와 보행자가 100명 미만인 곳으로 통행하는 곳에서 운영이 된다고 하네.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모든 신호등의 신호는 운전자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무시한 결과는 처참할 수 있습니다. 꼭 신호를 준수하시고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갈린다. 수고했어 동티뷰.